달기로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백봉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번 시즌에 제가 백봉, 그 다음에 백봉하고 비슷한 그런 그 다육들이 전부 다이 이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여름에 어떤 그런 특정 그 농약, 아니, 햇볕? 농약? 뭐, 이런,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요번에 지금 마지막에 살충제랑 살균제를 종류를 좀 바꿔갖고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완전 초토화됐어요. 여기가. 여기는, 그, 약해를 입었을 수도 있거든요. 약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데, 특히, 백봉하고, 백봉, 그 다음에 팔리다, 얘가 지금 팔리다거든요. 이 상학, 얘하고, 지금 얘는 근데 또 괜찮아요. 얘는 괜찮은데, 요런 프릴 계열의 제 다육들이, 이제 이렇게 입장 큰 애기들, 큰 다육들이, 이 비치 오리대도 지금 입장 큰 애들이 일부가 그렇고, 얘네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갖고 제가 진짜로 안 보여드릴까 너무 창피해갖고, 이제 백봉이 너무 이쁜 애기들이 완전 망가져서, 이쪽 부분에 있었던 애기들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른 쪽에 있는 애기들은 안 그렇고, 신입으로 새로 들어온 애기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키핑장에서 제가 뭔가 키우기 법이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백봉이 전체적으로 다 못냄이가 됐어요. 얘는 제가 애기로 키우네. 거리 그 베란다에서 입꼬지하고 적심해서 튀어낸 그 아가고, 얘랑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입장 큰 다육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 이렇게 모양새가 지금 다 요렇게 지금 망가졌어요. 이 녀석은 지금 생장점이 지금 분질을 하고 있네요. 여기도 백봉 하나 있고요. 요런 느낌. 그러니까 요렇게 파스텔 톤에 약간 요런 애기들, 이런 부류의 다육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화상, 그 다음에 또 약해, 원인이, 지금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열화현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너무 여름에 더웠을 때 이제 요런 식으로 이 다육들이 이제 증상을 보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제 다육들. 이쪽 파트에 있는 제 다육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갖고, 제가 진짜로, 야, 이건 왜 이런 거냐, 도대체. 제가 진짜, 멀리서 제거 백봉, 얘는 지금 여러분 비치오리대예요. 비치오리대인데, 비치오리대도 지금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이 백봉 보세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합식했던 아가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2020년 2월달에 들여와갖고, 제가 요거 진짜 이렇게 키워서 목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키운 거예요. 이거 합식을 했을 때만 해도 진짜 너무너무 예뻤고 땅바닥에 딱 붙어 있었는데 저렇게 목대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컸어요. 그런데 요번 여름을 나면서 이렇게 미워졌어요. 다시 예뻐질지 진짜 그게 정말 걱정이 되는 제 백봉. 정말 너무 예뻤는데, 얘는 예전에 쪼꼬의 다육의 마야 다육에서 진짜 한판 그 국민 묵둥이들 판매를 했을 때 그때 거기 안에 들어있었던 백봉인데, 요 녀석은 지금 이렇게 건강해요. 다부땡이 백봉이 완전 지금 너무너무 미워져가지고, 제가 이 팔리다가 이렇게 된걸 보고 진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백봉이 팔리다랑 라우이의 교배종이에요. 그래갖고 성격이 비슷한가? 얘도 지금 같은 팔리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나마 얘는 조금 괜찮고, 이쪽은 이런 노랑노랑 빛이 나는 이런 프릴 계열 얼굴 큰 다육들을 저희 엄마가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놨는데, 이 위치에 해가 드는 그런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 다육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뭐 해가 너무 강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바람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아주 묘하게 맞지 않아서 다육들에게 올 여름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딱이 위치에 있는 애기들은 그렇고 다른 데 있는 다육들은 괜찮거든요. 해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드는 데서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핑장에서도 이렇게 해가 어디가 들고 더 들고 덜 들고 하냐에 따라서 이 다육들이 이런 모습을 합니다. 이건 지금 비치오리대인데 얘도 지금 모양새가 이래요. 진짜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제가 이런 일은 또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거든요. 처음 지금 저도 해보는 거라서. 백봉이 이렇게 진짜 안 예뻐지게 이렇게 변하고, 저거 보고 진짜 깜놀했거든요.
제 키핑장 백봉이 지금 요렇게 변했습니다. 다부대기 키우고 있는 백봉. 자, 백봉은 팔리다와 라우이의 교배종, 일본에서 교배한 교배종이라고 정보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팔리다 말고 또 다른 다육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색감이 나는 걸 보면은 이 팔리다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최근에는 팔리다라고 소개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월드 오브 서큘런트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백봉이 라우이하고 팔리다의 교배종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 그 사이트가 전적으로 뭐 신뢰도가 높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 사이트는 교배종이 누구와 누구를 교배를 했는지를 좀 중시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여서, 저는 이제 그 사이트에 대한 사이트 정보를 믿습니다. 예전, 아주 예전 그 영상을 찾아보면은, 또 이제 이 백봉의 한쪽 부모가 팔리다가 아닌 이제 다른 다육이, 그 다육이 이름이 기비플로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정보 제공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육종가가, 일본에 있는 그 육종가가 요거를 처음부터 얘는 뭐 누구랑 누구를 교배한 거다 라고 이렇게 정보 공개를 했으면은 오늘날 이런 다툼이 없을 텐데, 얘가 무슨 팔리다, 뭐 한쪽이 팔리다인지 기비플로라인지 그거를 이제 색감이 팔리다랑 기비플로라는 좀 다르거든요. 기비플로라는 느낌이 여러분 그 약간 핑크, 그 다음에 보라 이런 계열의 그런 느낌들이 나요. 근데 이제 성악 같은 경우에는 원체가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얘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백봉 같은 경우에는 대품으로 키웠을 때 매니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다육 중에 하나고, 저는 초보 시절에 백봉을 하나하나 사가지고 하나하나 사서 합식을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백봉은 한 번쯤은 이렇게 군생을 이렇게 키워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뭐, 키핑장에서 다육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한 송이를 키우거나, 이제 저는 송이라고, 한 송이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소형 군생. 아, 제가 꼭 여러분께 진짜 소형 군생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자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백봉은 소형으로, 군생으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 번쯤은 꼭 키워보셨으면 해요. 자, 요 백봉, 요 녀석들은 진짜 제 1호 백봉. 2020년 2월 달에 백봉 9두를 샀을 때, 그때 진짜 한 포트도 실패하지 않고 제가 백봉을 늘려왔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그때 아가들이고, 심지어 거기서 적심해갖고 더 번식을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이후로 백봉은 이후로도 제가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올 여름에 뭐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올 여름에 이렇게 못나게 제가 이렇게 키우고 말았습니다. 자, 새로 들어온 백봉 좀 보여드릴게요. 이 소형 백봉은 제가 프리티 다육에서 사장님과 함께 분갈이를 했었던 백봉인데요. 여기서 그때 뿌리를 바짝 잘랐어요. 뿌리를 잘라가지고, 자, 뿌리 자른 백봉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세이 하면서 제가 그렇게 분갈이를 해왔던 다육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뿌리를 막 편안하게 활착을 한 것 같진 않아요. 뿌리 활착을 했으면 물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컨디션은 물에 대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수영의 백봉이면 여러분들은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그 룸분에다가 식재를 해가지고 한 번쯤 도전을 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리는 다육입니다. 짠! 구름 다육의 백봉 군생입니다. 요 정도 군생이 가격이 여러분 5만원이었어요. 근데 5만원은 품절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예쁘죠? 이거 사장님께서 키우신 백봉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마른 잎을, 자, 이렇게 백봉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죠? 여기서 진짜 수영이 대단해요. 얘는 진짜로 꼭 큰 집에, 좋은 집에 진짜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두고두고 또 이 수영을 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백봉 보여드렸어요. 이번 시간 다부대기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백봉만 골라서 보여드렸습니다. 뭐 백봉 키우기가 어떠냐? 무난해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간에 입마름이 생기는 거는
물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뭐 말려야 되는 거 아니요? 물을 조금 자주 줘야 돼요. 수연이처럼. 얘도 한쪽 부모가 프릴이어서 좀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라우이는 물탐을 자주 안 하는데 요 녀석이 뭐 그렇다고 뭐 물을 줬다고 해서 말캉거리냐? 말캉거리지 않고 성격이 고약한지 어떻게 하냐면은 입장을 반만 말려요. 여기 절반만 딱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은 좀 관수를 좀 정기적으로 좀 해주면서 이렇게 입장 관리를 조금 그 하면서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녀석이에요. 꼭 하는 짓이 이 그 프릴 계열의 다육이가 하는 짓하고 당인금 그 다음에 제가 키워본 거로는 흑계리 요런 애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는 물 입장 절반 마르는 것만 조심을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키우는데 무난한 너무너무 예쁜 백봉입니다. 아우, 예쁜 거 모르냐? 덩치가 커갖고 무서워서 못 키운다. 맞아요. 이게 백봉이 이렇게 크니까 덩치 때문에 우리 매니아님들이 쉽게 품어보지 못하는 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아이고야, 여기 보니까 깍지가 있는 것 같아갖고 저한테 도대체 다부 때 깍지가 왜 그렇게 생겨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다육생활을 저는 이게 다육생활 하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있다 처음 깍지 만났거든요.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도 깍지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육생활을 한 2년 정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깍지가 왜 생기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선가 흙에서 묻어져 있던 게 오거나 진짜 날라오거나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뵈지도 않은 그 깍지가. 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다부땡네 그 백봉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